자, 뉴욕 3대 지수, 일단 뉴욕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모두 휴장을 했습니다. 성금요일 휴일이었고요. 주말 사이 또 부활절 연휴를 쉬고 일단은 다시 이번 주에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뉴욕 증시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일단 지난주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0.78%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S&P 500 지수도 2% 넘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13%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는 S&P 500 지수였고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63% 하락세,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을 가장 흔들어놨던 것은 역시 10년물 국채금리였을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83%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깊게 나오는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금융 섹터의 실적 발표 역시 이번 주에 이어질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술주의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연준 의사들의 의견도 이런 연설도 계속 이번 주에 줄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각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지도 이번 주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지난 한 주 동안 3개 업종만이 상승했고 8개 업종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만이 2.6% 정도 상승했고 소재 섹터가 주간 기준으로 1.5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왔다는 것을 눈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술주가 4.87%,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4.1%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압력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수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었죠. 이것에 대한 이런 불만을 가진 이것의 집단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머스크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법원의 판단이라는 CNBC의 보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거짓 진술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집단 소송을 낸 테슬라 주주들의 변호인이 15일 밤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고 이것을 CNBC가 주말 사이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주들은 본인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결정이 일론 머스크 측이 기밀사항으로 여기는 증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일단 보도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과거의 트윗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말 사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로버트 아이썸,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CEO가 이번 여름 시즌을 맞아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리오프닝과 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겹치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제는 뭔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도 실적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 운임을 좀 상승시킬 수 있다, 운임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항공주들이 미국에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난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이번 주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